대한건축사협회가 전남의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장학금 기부로 온정을 전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지난 11일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재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전남 도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한영민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 건축사회장, 고석규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탁금은 재능이 우수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전남 지역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며 대한건축사협회 전남도 건축사회는 매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와 같은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